오늘 디에구 어려웠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자, 그럼 디에구 단어들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구아나. 이구아나. I-G-U-A-N-A.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 이구아나. 이구아나. 계속해서. 먹어도 돼요? 터로. 터로. T-U-R-T-L-E. 그렇죠. Tur하고 Turl 하면 되겠네요. Good. 계속해서. Pet. Pet. P-E-T. P-E-T. 그렇죠. 계속해서. Goldfish. Goldfish. G-O-L-D, F, I, S, H. Very good. 계속해서. Parrot. Parrot. P, A, R, O, T. Okay. 계속해서. Head. Head. H, A, V, E. 계속해서. Hamster. Hamster. H, A, M, S, T, E. 오케이. 그래서 단어 쓰기 모두 맞았고요.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넌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그렇죠.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렇죠. 그럼 뭐 have의 뜻이 뭐니까? 가지다 하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시고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선 두를 물으려고 왔죠. 만약에 그는 애완동물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이건 뭘까요? 더즈. 그렇죠. 더즈. 더즈. 히. 그렇죠. Does he have a pet? 그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뭐였더라? He has a pet.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죠. 이 안에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로 모습이 바뀌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네. 어디서 배웠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a parrot. 그렇죠. Yes, I am이에요. Yes, I do예요. 그렇죠. 당연히 Yes, I do. I have a parrot. Yes, I do. I have a parrot. 오케이. Do는 뭐 대신 왔죠?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Do는 뭐 대신 왔냐? Yes, I have a pet. 할걸? 저 이게 하다시니까 하다시 대빵 Do로 대신한 거예요. Yes, I have a pet. 대신 Yes, I do. I have a parrot. 그리고 어는 무슨 뜻이고 어떨 때 쓰죠? 일단 뜻은 하나. 하나란 뜻이고 그렇죠. 뒤에 무슨 씨가 이름 씨가 몇 개 있을 때 이때 쓰는 거죠. 우리 말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말로 나는 앵무새를 갖고 있다지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한 마리의 앵무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라고 굳이 꼭 밝혀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죠. Do you have a pet?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Goldfish. 그렇죠. Yes, I do. I have a goldfish. Yes, I do. I have a goldfish. 그래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그렇죠.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오케이. 오늘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